소개받은 한국강 살리기 네트워크 강호열 운영위원장입니다. 하늘을 한번 보시죠. 예, 우리 뒤쪽에 있는 하늘도 한번 보십시오. 바다 쪽에 있는 하늘도. 예, 구름과 이제 노을이 어우러지면서 여름의 밤이 다가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뒤에 제17회 한국 강의 날 대개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자리를 좀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조직위원장님들 그리고 한국 강살리기 네트워크 대표님들 앞자리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대표 김강훈 대표님 지금 티타임에 참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계시는 우리 목포 시민들을 위해서 이 대회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강 살리기 네트워크는 전국에 있는 시도의 강 살리기를 위한 전국적 조직의 네트워크망입니다. 이 한국 강 살리기 네트워크는 지금 17년째 올해 17회에 매년 전국의 도시를 순회하면서 한국 강의 날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한국의 강과 하천이 살아나기를 소망하고 전국에 함께 강살리기 운동하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우리 함께 축제의 시간을 갖는 그런 행사입니다. 오늘 낮에는 뜨거운 포럼이 있었습니다. 한국 강포럼이 개최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통합 물 관리를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고향에 있는 저 영산강 하구뚝 어떻게 하면 개방하고 바다와 강이 만나는 기적을 여러분들과 함께 맞이할 수 있을지 열띤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늘 이 저녁에는 잠시 후에 개막식이 있고 그리고 전국에 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목포 시민들을 위해서 준비한 문화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공연과 남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40여개 사례와 사례를 분야별로 나누어서 콘테스트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어제 컨퍼런스 그리고 참여하신 모든 분이 목포를 알기 위해서 목포 속으로 들어가서 생태관광과 함께 목포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앞에도 바다에서 떨어지는 노을을 목포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 그 다음에 다음에는 본선 이런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상식과 폐막식이 2박 3일 일정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지금 행사의 장소는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오늘 이 축제도 지역에 있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어울림 한마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뒤에